여기도 요박이 있네요. 요박 있어요. 딱 이쁘네요. 이건 호박전 해먹기 딱 좋은데. 이렇게 호박전 하기 딱 좋아요. 예쁘죠. 벌써. 요새는 고구마, 호박, 한참 수박 땄는데 이제는 벌써 세 개가 됐네요. 가면서 계속 따면 망이 이제 무거우면 그만 따야 돼. 아이고, 여기도 또 호박이네. 여기도 이쁜 게 붙었어요. 아이고, 요건 좀 더 땄다고. 이건 지금 따야 되겠네요. 아이고, 아유, 이것도 땄어요. 아, 지금 네 개, 이제. 네 개째요. 아이고, 네 개째. 이게 기도하고 오면서 호박을 따면 재밌어요. 기도하고 오면서 호박도 따고 기도도 하고. 이렇게 무거워요. 이제 무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따면 안 되겠어요. 여기 이제 고구마는 다음 달이나 여긴 수확해야 돼요. 이거 자색 고구마고 이건 꿀 고구마. 이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많이 먹었죠, 이파리가. 이제 이것은 염소를 풀어놓으면 염소가 여기서 먹고 밑에는 고구마를 캐고 그러죠. 지금 이 도로변에 있는 호박을 아까 리커 가져와서 우리 남편이 다 걷어갔어요. 농사지어서 다 그냥 훔쳐가거나 싣고 가면은 우리만 손해니까, 아휴, 그냥 BMW 차를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이 가자고 하면 누가 뭐래요. 도로변에 대놓고 막 쓸어가 버리니까 우리 염소들이 잘 있네요. 여기는 이쪽에 이제 다 익은 것들은 다 걷어갔네. 지금도 계속 호박이 열려요. 여기가 우리 땅 경계선이죠. 이 감나무가 경계선이. 왜? 호박 4개 땄어. 애호박. 응? 애호박을 4개 땄어. 어휴, 못하네. 지금 고구마 캘 일이 이제 큰일이에요. 고구마 캘. 좋으면서도 또 행복한 비명이죠. 이제 캐는 것도 문제예요. 한꺼번에 캐면 힘드니까. 예, 저기 우리 오늘 봄동 씨앗을 뿌리려고 그러는데, 예, 오늘은 바쁜 날이거든요. 어떤 간증도 있고, 또 저녁에는 정치 코멘트도 해야 되고, 어느 조각가의 일상도 해야 되고, 음식도 요리도 만들어야 되고, 또 봄동 씨앗도 뿌려야 되고. 아이고, 이렇게 깻잎은 뜯어서, 이렇게 깻잎 뜯어서 사지 않고 이렇게 깻잎 뜯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저 감나무가 감이 아직도 많죠? 감나무 감은 다 안 땄어요. 이게 고구마 밭이에요. 고구마 밭이고, 이게 다 고구마 밭이에요. 제초제를 안 뿌리니까 풀도 그냥 득세라네요. 고구마 밭, 이게 다 고구마 밭이에요. 이건 이제, 이건 양배추하고 케일이 자라요. 양배추가 자라고 있네요. 양배추가 자라고 있고, 이번에 대파 심은 데서 막 대파가 자라고 있네요. 이번에 대파씨 뿌린 데서 대파가 자라요. 벌써 자라네요. 아이고, 솜털처럼 자란 게 보여요? 솜털처럼 자라고 있어요, 대파가.
아이고, 대파가 잘 자라네요. 대파가 솜털처럼 잘 자라고 있어요. 대파가 잘 자랍니다. 이거 다 대파밭인데 여기는 쪽파예요. 쪽파는 좀 일찍 여름에 심으면 이제 자라고 있고, 이건 당근. 이것도 대파네. 대파인가? 이것은 저기는 이제 배추가 김장 배추 다 녹아버려서 다시 심은 거잖아요. 뭐죠? 여기도 대파가 자라고 있네요. 대파가 자라고 있어요. 대파가 자라고 있고, 저기는 김장 배추가 자라고 있고, 다 녹아버려서 다시 심은 김장 배추는, 여기는 당근씨인가봐요. 당근씨가 자라고 있어요. 아, 무씨네, 무씨. 무가 자라고. 여기는 블로커리하고, 이게 순무인가봐요. 뭐라 하는데 잊어버렸다. 빨간 거. 비트. 비트가 다 죽고 이것만 나왔어요. 두 개 살았네요, 비트. 다 녹아버리고. 배추가 다 녹아버려서 다시 심은 배추가 이제 이거 어느 세월을 키워가지고 김장을 하나? 고구마 봐. 전부 고구마 가시고 저기는 제가 단감이 많이 열렸죠. 아직도 단감 딸려 멀었어요. 단감이 많이 열렸어요.